뭐래? 워닝? 빛에 조심하래? 마이 TV? There was something in my TV, although another world. 문을 열고 내 세계로 와라. 딱 봐도 냄새 진한데 이거? 어? 냄새 진한데? 어? 괜찮을까? 굉장히 진한데 냄새? 자, 오늘 게임은 지라프 다운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진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검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딱 보고 아 이거다, 전철기 게임을 이을 또 하나의 명작, 고티 후보 지라프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arning, starting a new game will overwrite save data. 정말 시작하겠습니까? 오케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여. 마우스 포인트를 눌러야 되는데. 15,500원입니다. 뭐지? 내려가야지. 너무 귀여운데. 뭐야, 귀엽잖아. 귀여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임산부 심신미약자 쫄보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나 놀란 장면, 잔인한 장면, 저렇게 귀여운 게 잔인하게 이렇게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네,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요? 여러분들 저보다 공포게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트위치에? 별로 없어. 공포 전문 방송 아니면 여러가지 하는 사람 중에 공포게임을 내가 제일 많이 한다고. My name is 기라프. 내 이름은 기린. 뭐지? 나는 뼈가 자고 있다고? Excuse me, Mr. Hi, Mr. 뼈가 자고 있다는 게 뭐야? 번역은 내가 한번 알아서 하겠습니다. 통역병 있으면 채팅창 해주세요. 누가 날 불렀지? 뒤에 저거 아니냐? 마리오가 지닌 거? 여기야! 네 뒤에! 무섭게 생긴 놈인가 봐. 왜 이렇게 못 써, 얘? 설마! 순살이여, 얘도? 무슨 일이야? 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인트로? 아, 게임의 인트로 말이야? 어, 그래. 게임을 하려는데 왜 스토리 캐릭터 골랐는데 뭐가 인트로가 없지? 인트로가 어딨어? 진짜 없는 거야? 게임을 샀는데 인트로가 있어야지. 너를 싸버릴 거야. 여기서 잠깐만 미스터,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오케이, 빨리 도와줄게.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도와줘? 어? 공을 쳐달라는데? 아, 이게 뭐야, 공포게임 아니잖아. 나와, 수청하는 사람 나와. 개발자지? 나에게 저 공을 패스해줘. 나 혼자서 축구는 못한단 말이야. 여긴 너무 어두워. 이거 순살 게임이잖아 이거. 빡센 게임. 지금 밤이 너무 늦었는데 축구를 한다고? 제정신이니? 잠깐, 여기는 공원인가? 너 혹시 Do you know 지성 빡? 여기 펜스도 있어. 공차도 넘어갈 수 있게 했는데 펜스가 낮아가지고. 내 얼굴을 봐. 오케이, 싫어. 나는 좋아. Alright, 꼬마야. 가자, 축구하러. 볼을 가지고 올게.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오케이. 놀려줘야 되나? 아니 종이 아니냐? 어씨, 네 얼굴 왜 그래? 내 얼굴, 내 얼굴은 이 게임에서 캐릭터가 없어. 개발자가 만드다 말할 걸 얼리 액세스거든. 튜토리얼 레벨이라서 그래. 네가 여기 깨면 내 얼굴이 나와. What? 빨리 내 볼을 가지고 오라고, 내 공!
미치겠다. 야이씨, 어 왜 이렇게 빨라? 어 길이 왜 이렇게 빨라? 어 잠깐, 야야야, 어 잠깐만. 이런 애한테 공감 좀 꺼져. 왜 이렇게 빨라 얘? 조작이 있는 건가? 뭐가 조작이? 아씨, 이 공포 게임 아닌데? 공포 조작 게임인데? 장난 아닌데 이거? 어우 라이 잘하고 있어. 어. 오. 아! 아! 뭐야 씨. 왜 살아?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나 침착하게. 천천히 갈게요. 나와 추천한 사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걸 추천해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15,500원이잖아 할인도 단 10%도 없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작이 거지 같대요. 되게 미끄러진다고 해야 될까? 기린이. 기린이 아무래도 지금 아까 순살이라고 그랬거든. 뼈가 아 뭐야. 뼈가 자기 뼈는 자고 있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뼈가 물렁물렁한다는 것 같아. 오 빠르게 이렇게 빨라요. 화면 전환 없냐? 있네? 있잖아. 어. 그렇다면 직선으로 맞추면 쉽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꾹 눌러가지고. 제가 뭐 이런 순살 게임 전문이거든요. 웬만한 게임은 다 깰 수 있습니다. 근성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죽지도 않는구만. 저 공을 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공을 가지고 어떻게 오지? 발로 차는 건가 저기서? 일단 가볼게요. 아 쉬울 것 같은데 안 되지? 천천히 갈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톡톡톡톡톡톡톡톡 베이비톡 베이비톡. 아니 근데 뼈도 없는데 굳이 일어서서 가려고 그래. 기어서 가지. 좋습니다. 어 가운데 손가락 아파. 슬로우. 뭔 소리야 이거. 설마 이거 중간에 부서지지 않겠지? 다 됐어요? 됐다. 어 테이크 사커볼. 오케이 예스. 에반데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화가 날라고 하는데 지금 공을 손에 붙이는 건 핸들이잖아. 골키퍼인가 혹시? 공은 발로 차야지. 농구공으로 가든가. 다시 갈게요. 미시축구공으로. 그럼 럭비공이야. 천천히 가자. 골키퍼일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중심이 더 잡기 힘들 듯. 공 때문에. 여기서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근데 길은 착하다. 잉 빠임. 오이씨 뛰면 안 됨마. 아주 지금 내가 W키를 엄청 살살살 누르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무슨 애기 볼 만지듯이 정말 살살 누르면서 진짜 극미세사 컨트롤. 어? 뭐지? 하나씩 없어지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건가? 아니야 쫄지마.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엄마야. 타임어택? 설마 다 왔다. 헤이스 I did it. I could do it. 헤이 꼬마야 여깄다 니 공. 오 뭐야 갑자기. 뭐지? 왜 그래? 뭐야! 왜 억지로 넣죠! 뭐 하는 거야! 내 가랑! 억지로 던져. 아씨. Fuck. 욕날 만하다. 눈밭이. 에반데 진짜. 아니 소리도 반박자 딜레이 있어. 버퍼냐? 자세 뭐야? 임산부 자세 아니야?
일어나 임마 공주서 갖고 와야지. 야 공 없어졌다 어떡하냐 마리오 같은 놈아. 방 없어졌어 땅에 떨어졌어. 나 일어나야 되는 건가? 뭐지? 이 갑분싸는? 스토리인가? 어 제게스 way to go 제게스. 제게스가 그거 아니냐? 갑분싸 뭐야 이게 뭐야 2액짜리. 아 이제야 시작하는 거구나. 그럼 그렇지 튜토리얼 같은 그런 뭐 미니게임 같은 거였지? 아니고 똑같은 그림이고 죽었다고? 설마 아빠인가? 아빠 할아버지 뭐 이런 거야? 부금도 나온다 다시네. 뭐야 저 기린들은. 오늘 굉장히 B급은 아니고 한 K급 스멜 강하고요.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파볼게요. TV냐 저거? 기라프타운 기린 마을. 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 나는 매일 TV를 본다 여기서. 보링 아이노가 뭐야. 나는 여기에서 맨날 TV를 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스튜핏 바보. 그리고 난 잠을 잔다. 손에 팩맨인 거냐? 손이 팩맨이야. 저게 기린 발굽이야 말발굽이야 뭐야. 손이 검은 팩맨인데 이거? 프레임 첫 나온다. 프레임 첫 빛 FPS. 선천적으로 발이 미끄럽대? 팩맨이니까 그렇지. TV에서 얘기하네. 지금 have all waiting for 뭘? 좀 기다리라고 뭘 다? New song 새로운 노래. Ladies and gentlemen, give a round of famous. 아 유명한 기린이 나왔네요. 여자 기린인데 립스틱 칠했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수인가? 새로운 노래가 나왔대. Hi everyone. 아, 난 러브 사랑이에요 이름이. I'm Perry Song. 새로 나왔어요. 이름은 Get Back Up.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people 여러분들. Feeling down. 띠용. 너무 이쁘다. I'm falling down. Yeah. All you gotta do this. Get back up. Yeah. Get back up. Get back up. It's okay to fall. Yeah, yeah, yeah. What you gonna do? All you gotta do is try again. All you gotta do is get back up. Get back up. 너무 사랑스러운 가수야. 그녀는 스포크 투미. 스포크 투미가 뭐지? 나한테 스포크가 뭐야? 너무 사랑스러운 뮤직이야. 난 사랑을 만들었어. 캣백업 예! 내게 말했다고? 댄스 노래인 것 같은데? 춤추는 거 보니까 비욘세 느낌인데? 그쵸? 캣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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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
기혼세야. 땡큐 모두들 땡큐 기혼세. 오늘은 타운에서 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포토도 사진도 찍고 팬들을 만들 거예요. 우리 타운이 온다고? 우리 타운에 좀 온단 말이야? 길로? 아, 돈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니네 집으로, 니네 마을로 갈 거예요. 오늘 밤. 오늘 밤 우리 만나요. 원더풀 팬들이랑 같이. 곧 봐요. 안녕. 아, 러브가 이쪽으로 온대. 아, 근데 어떡하지? 난 거길 못 가. 나는 손이 팩맨이야. 미끄러워서 뼈도 순살이고 난 거기까지 못 갈 거야. 가지 마, 씨. 안 보낼 거야. 여기 있어.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잠깐. 너 알아?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갈 수 없는 거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난 갈 수 있어. 나 아까 축구공도 주워왔다고. Get back up! Get back up, yeah! Get back up, yeah! 나는 시간이 많아. 날 없는데? 내 시간은 많아? 나는 만날 수 있어. 응? 자기 전에 만나러 가자. 지금 간다. 길로 간다. 그녀를 만나러 갈 거야, 러브를. 사인해달라고? 아, 사인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인 쓸모도 없는데 지금 이거 다 복사해서 쓰세요. 실제로 만났을 때 사인해달라고 하지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그 시간에 사진이나 찍읍시다. 사인해드릴게요. 제 사인이 이거예요. 노래 민방위 갑니다. 가기 싫어요. 네, 잘 갔다 오셈. 국방부 놈들 그만, 선생이들 그만 데려가. 유호 잘 복사해, 갔다 복사. 와요. 이 빌어먹은 발굽이 날 막았었다고? 띠리리리 센즈 나오는 거 아니지? 하트 다섯 개는 뭐야? 목숨인 건가? 기온세 기다려요! 제가 갑니다! 야, 이거 불쌍한데 왜 부금도 한번 틀어주자. 사랑은 위대한 법이야. 기온세잖아? 언제나 달려갈 때는 멋있는 부금 있죠? 여기 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 공포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다, 기온세 기다리세요! 누가 아싸 호랑나비 들래. 아, 뭐야. 기운세! 얘 기운세 너무 팬인가봐. 기운세 춤을 추고 있어 벌써. 엉덩이 극혐인데? 그만, 여기까지. 저작권 때문에. 엉덩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거 같아. 불고기. 불고기 양념한 거 같아. 고기 먹고 싶다. 어딨어 기운세야? 여기 뭐 그냥 달려도 되는 거냐? 아, 무슨 말이 절벽이 있어. 목숨 달았고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직진은 가능하죠. 전화가 오는데? 어? 아, 미친, 지금 전화 오고 난리야. 이씨. 아이씨, 핸드폰 없냐? 아이씨, 돌아가서 전화 받아야겠네.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 씨, 차단을 했던 거야지. 이거 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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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떤 놈이야? 하우스 라인 나우? 아웃사이드 밖에? 밖에 뭐가 있다고요? 뭐요? 우리는 널 지켜보고 있네. 정말 재밌네. 굿타임 가지시. 뭐요? 닥치게. 넌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 지금 가서 밖에 나가서 저녁을 즐기게. 집을 나가. 안 그러면 우리가 널 죽일 테니.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간 그것도 널 죽일 거야. 우리는 네 전화를 3시간 전부터 3시간 후부터 3시간 동안
도청을 할 것이야. 알았어, 문 열고 나가. 와? 뭐라고요? 세크리파이스, 희생. 왜 반대로 해석하냐고? 자정까지 집에 있으래? 아, 그래? 오케이. 어쨌든 비슷하구만. 반대인 게 문제지. 자정, 3시간까지 집에 있으라고? 뭐하고 있으래? 3시에 전화 다시 한다고? 아이고, 나왔는데? 아저씨, 우리 집 원룸이야? 오이씨, 들어가 들어가. 이 집 뭐야? 복층구조인가? 아니, 문이 두 개야, 나가는 문이. 그럼 3시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전화 받으면 되겠구만. 그거 아니야? 그건가 보네, 그쵸? 가자. 뭐야, 이 칸은? 이 칸은 뭐야? 내가 못 가게 막고 있어. 문을 막고 있어. 이거 기운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녁이 온다는데. 누구세요?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나와! 추천한 사람 나와! 이 게임! 뭐 이상한 우주인 같은 거 뭐야? 아! 아니, 난 들어가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했지. 바보 같은 집. 아니, 바보 같은 말. 실례지만 저는 기라프예요. 기린이에요. 얘네도 기린인데 근데? 나샤기 말딱 말 대답하지 말랬지. 우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네? 내 목숨 있잖아요. 이건 한 방이네. 미안하다 기라프. 아이씨! 재밌었는데 갑자기 급정색 기분 나쁘게 만드네 이거. 일단 12시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12시까지 한번 버텨보는 걸로 할게요. 다섯 목숨. 본때를 보여주자고? 본때를 보여주면 깨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버티면 되는 거? 집에서? 왜 시간이 안 나와 근데? 나가볼게. 아, 전화를 다시 와야 되는구나. 전화 받지 마. 안 돼. 전화 받지 말라고. 우린 기운새 만나러 가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스. 오오오. 연세야. 기운새. 널 보러 왔어. 전화 안 받아도 갈 수 있는데 좋아. 자유도 좋습니다. 근데 길이 왜 그러죠? 비포장인가요? 좋습니다. 컨트롤 미쳤고. 아깝다. 아씨. 아, 좋았는데 점점 좁아져. 천천히 갑시다. 저기 좁아질 때부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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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걸까?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어. 저 끝에 뭐 하얀 게 있거든. 분명 기운새가 분명해. 기운새 만나서 넌 어떻게 그렇게 뼈가 흐물흐물하지 않는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름은 러브요. 침착하게. 오, 어,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좋습니다. 가자, 천천히 가자. 왜, 재밌구만. 재밌네.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됐어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이상한 거 나와서 재미가 없어졌어. 나왔다. 어, 좋아요. 안 돼! 안 돼! 아씨, 뭐야, 어디가 끝이야? 조작감도 개구려가지고 진짜. 아주 통 눌러도 이렇게 간다니까.
피 있는 항아리라고? 세이브 같은 거 없던 건가? 야 근데 구조가 지금 똥글똥글 돌고 있거든요? 설마 아니지? 우리 집에 도착하는 거 불안하다. 왠지 이 게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무슨 개왕성도 아니고 동굴해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계속 걷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난 많이 당해봤어. 뭔가 냄새가 나. 일단 안 꺾었다. 어, 다시 오른쪽으로 꺾네. 어, 다행이고. 문 두 개였다고 아까. 그러니까 아닐 거야. 아니게 빈다. 그거 맞으면 그냥 끌게요. 저거 뭐지? 오른쪽? 기차 오는 거 아니지? 오른쪽에 뭐 있는데? 아 화살표구나. 일단 안전하게 갑시다. 아까 여기서 넘어졌거든. 모바일 필요 전혀 없고요.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어! 스마일 표정 좋다. 부금도 나오네. 좋습니다. 전화는 그럼 뭐야? 괜히 받았네? 괜히 받아가지고 이씨. 안 그래요? 전화 안 받아도 됐었던 그런 선택지인가봐. 3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냥 집에만 있을 뻔했잖아. 어디 터지기 말고. 그러니까 왠지 3시간 후에 내가 그려진다. 푸은형님 잠깐 자다 왔는데 아직도 여기시네요. 이거 아니야 이거? 왜 뭐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체크포인트가 왜 있는 건데? 오늘은 이 게임만 하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안 돼! 집 같은 게 보이는 거 같아. 분명히 왼쪽 오른쪽 두 번씩 꺾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집은 아니야. 오케이 뭐가 있다. 뭐지? 그림인 건가? 러블리 데이? 사랑스러운 데이? 넓은데? 아니 그래도 침착해. 죽으면 체크포인트 있긴 하지만 꽤 많이 왔다.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진짜 조작감이 굉장히 미끄러지거든요? 이 캐릭터 자체가 순살이라서. 진짜 지금 극세사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 어우! 진짜 살살 누르는데 뭐야? 갑자기 뛰어나가? 햄맨 녀석. 내리막길이라 그래? 아 그런 거 했어? 더 살살 눌러야지. 아 손가락 아파. 어 저 붙더라. 아 이거 약간 좀 기울은 것 같아 왼쪽으로. 그쵸? 길이 좀 기울었는데? 개발자야 혹시 보고 있니? 개발자님 웃고 계시죠 지금? 어? 이걸 가는 놈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전화 받는 건데 아니지? 가서 아무것도 없기만 해봐. 어? 체크포인트에 있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온다. 뭐야. 야! 당당해지고요. 당당해지자. 기랍. 너 죽어도 여기서부터야. 근데 목숨이 날아가니까 오버하진 말고. 비다 온다. 힐링 게임 아니냐? 분위기는 좀 그런데. 좋습니다. 아 언제 끝나? 아씨 부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부금에 돈 다 썼네. 고였다. 물 고이고 있어. 라라도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까 또 왼쪽을 꺾고 있어.
방금 하나 더 나왔거든. 우드 비 곤 나무. 나무에 갔다고? 좀 기울어졌어 왼쪽으로. 적응된 것 같다 걷는 거에. 고수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나냐고 이거. 씨 간도 뚫려 있는 거냐? 나 이렇게 하지 마라. 안 통한다 형한테. 체크포인트 한 번 더 나오나? 가로등만 있고 계속 가는디? 여기 한 바퀴 도는 건가? 기운새 보고 싶다고? 얘도 그래요. 기운새 벌써 갔겠는데. 마을도 되게 후진대사네. 기라프타운은 살 곳이 못돼. 그래서 맨날 집에서 한번 외출하려면. 어? 흑배로 됐어. 설마 이거 히키코모리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닌가? 맨날 집에서 TV만 본다고 그랬잖아. 나가서 사람들한테 외출하기도 너무 힘들고 시선이 너무 의식돼서 마치 그 외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너무 힘들고 비도 내리고 바닥도 꺼질 것 같고. 왜냐면 집에 너무 오래 있고 히키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포감 표현한 게 아닐까? 몸도 막 꾸물꾸물거리는 것 같고. 경험담이냐고? 저도 한때 집 밖에 잘 안 나갔을 때, 뭐 지금보다 더 안 나갔을 때가 있는데, 가면은 누가 웃으면은 나보고 웃는 것 같고, 얘기하면 나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소심한 게 더 소심해져 집에만 있다 보면. 그럼 안정제를 왜 먹어야 된다고? 뭔 안정제? 그냥 집 밖에 안 나왔을 때. 비가 더 많이 오는데 맞는 것 같아. 의외로 갓겜이었을지도 몰라.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근데? 번개 소리인 거지? 아! 아! 안 돼! 아 체크포인트 했지? 두 목숨밖에 안 남았어 제기랄. 정신 차려 영태야. 두 번밖에 없다. 기운새 봐야지. 근데 왜 두 목숨밖에 없지? 세 목숨 아닌가? 우촌으로 공연 취소각이라고? 진짜 사일런트 힐이라고? 그러네. 약간 그런 안개 느낌 나네. 그러니까 약간 병맛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럴 거였으면 이것만 계속 쭉 만들어놨지. 지금 쭉 만들어놓긴 했는데 뭔가 있을지도 몰라. 내 머리통을 통수를 때려버리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정말 예술적인.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통수 때린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통수를 때렸는데 사실 진짜로 있었던 거임. 그래서 가봤는데 없었던 건데 사실 또 있었던 거임. 네 번을 때리는 거지 총. 이게 노잼인데 그러면. 통수인 거임.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지. 아니지. 이제 구멍이 없는데? 이러면 가기 쉬운데? 침착하자. 근데 뭐가 날 노리고 있어. 아 배고픈데? 어어어 미끄러. 저기 뭐 있다. 정말 근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세이브가 있긴 하지만 두 목숨 남았단 말이야. 두 목숨 다 쓰면 처음부터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새로 두 시간 넘었는데 이제. 너무 무서워. 정말 천천히 가자.
아 근데 언제 끈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건가? 스피드가 빨라서. 스피드로 하면은 오히려 구멍 같은 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구멍 진짜 긴 거 말고는? 이건데 이거. 가자. 아 적당히 좀 하세요. 이제 나 안 끝났어요. 기운새 보여주세요. 기운새. 어 커진 것 같아. 길 커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진짜 아 또 나오네.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아니 뭘 또 추가시켜주던가. 체크포인트 몇 개 해야지. 언제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올 텐데. 빨리 가. 아 빨리 가고 싶다. 미안한데 두 목소리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아 근데 뭐가 안 나오네. 좀 온 거 아니야? 이거 추천해주신 분?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별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금 난 여기서 끝내도 만족해. 이 정도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재밌었고요. 예. 다음 길, 다음 체크포인트. 뭔가 신선했어. 오랜만에 이런 느낌. 요즘에 너무 완성된 게임만 했어. 너무 AAA 게임만 했다고. 어쌔신 크리드 말고 돈 많이 들어간 게임들 있잖아. 콜 오브 듀티 말한 거. 이건 1인 개발인 것 같은데. 아까 죽으면은 거의 3시간이나 기다리자고. 현실 시간으로 3시간 아닐까? 아! 끝쳤다! 드디어 다 온 건가? 방댕이 아픈데. 어! 오씨. 됐다. 뭐가 나오나요? 미친 체크포인트 그만 나오라고. 누가 아까 예상하셨죠? 눈 나온다고. 예, 저도 예상했는데요. 자, 그럼 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인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거 히키코모네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것은 우리네 인생길이었어. 우리의 길은 너무 꼬부라지고 굴곡도 많고 함정 힘든 일도 많지만 계절이 변하고 계속 가다 보면 뭔가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왜 하필 기린이어야 되지? 그건 그냥 개발자가 좋아했어. 기린 이 게임을 구매한 선 나의 선택은 잘못된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좀 내리막길 된 것 같은데 진짜로? 어 영태야 욕심 부리지 마. 너무 빨리 가고 싶다 진짜. 한번 떨어지면 한 목숨밖에 안 남아서 이제 틀렸어. 그러면 두 목숨 있어야 돼.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 이제 화면이 좀 thank you.
발목이 엄청 좁아졌다. 개발자 메시지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나와주세요. 설마 이 길만 몇 시간짜리 아니겠지? 체크포인트가 있는 건 쉬면서 하라는 의미로. 인내심이 바닥에 이르르르고 한다. 인내심이 떨어져 가고 있어. 11시간 유저가 있다고요? 멘탈 깨졌나봐. 한 시간도 안 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다른 게 있을 거야. 야, 어디냐? 내려가는 거겠지? 내리막길이니까. 아닌데, 화살표 여긴데. 나 내리막길이지 않았어? 한 목숨밖에 없다. 영태야, 아니야. 11시간이 아니라 1.1시간일 거야. 애들이 잘못 본 걸 거야. 11시간이면 에바지. 길만 11시간이면 아닐 거야. 아, 다른 게 있겠지. 아까 전화한 게 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 찾겠던 건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냥 전화나 받자. 제발. TV 봐보라고. 아, 궁금한데. 아씨, 그거 또 가야 된다고? 궁금하긴 한데. 아, 여기 막혀있네. 한 번 더 가볼까? 이번에 빨리, 좀 빨리. 최고 속력으로. 전화 받고 TV 가보라고? 오케이. 그거부터 해보자. 먼저 할 수 있는 거. 전화 있는데 보고 가자. 전화 받고 TV. 9시. 시간은 초당으로 지나가. 초 1초에 1분이거든요? 그러면 180분이니까 3분만 기다리면 12시 되는 거 아니야? TV에서 뭐 하라고요? 의자에 앉아보라고? 어떻게 앉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TV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앉는 거야? 라면 끓이라. 아, 라면 끓이고 오신다고? 전화 대여 내용이 뭐냐고요? 밖에 나오지 말라고. 3시간 동안 나오면 없애버린다고. 우리는 널 지켜보고 있고 재밌다고. 너희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죽여버리고 나와도 죽여버린다 그랬어. 아까 나가봤는데 나 막 다구리쳤어요. 의사에 화살표가 있다고? 어디에? 어, 그러네. 저기 뭐가 있네. 저 의자. Shit and somehow. 여기서 3시간 기다릴 거냐? 아씨, 뭐야, 바로 보내는 게 있잖아. 아, 개변함. 의자 앉으니까 개변하네. 뭐야, 괜히 기다렸잖아. 뭔데 이 소리는. 밖에 나와도 되는 거겠지 이제? 전화가 또 왔어.
헬로? 여보세요? 자, 다음은 TV에서 기다려라, 포탈을. 너는 포탈에 억세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은 없다. 너는 포탈을 가기만 하면 된다. 포탈로 TV로 가라. 제발. 해! 걸어가는 건 뭐야? 그럼 걸어가는 건 숨겨진 엔딩인 건가? 여기에 포탈이 나온대는데요? 에이씨, 괜히 갔잖아. 이씨. 아니야, 근데 체크포인트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다른 엔딩인 것 같은데? 엔터 투 TV 포탈? 오케이. 무릎을 꿇고 봐. 이것은 바보 상자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거구만. TV에서는 각종 거짓과 혼동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구연발성가? TV를 보지 말고 인터넷 방송을 보자. 인터넷 방송에는 생방송으로 풍월량이 괜찮다. 입문하기 딱 좋지. 뭐지? 띠용 띠용 11123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뭐야 이거? 뭐지? 무슨 우주로 온 것 같은데? 인피니티 스톤? 집중해서 보지 말아야지. 뭐야 도대체. 길에 여러분 딴 데 보고 계세요. 정신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알겠죠? 오늘
도착하면 끝나겠지. 적당히 해야지 이 녀석이. 이거 언제 도착해? 어물 같은 거 아니야? 끝나고 나면 우리 다 이거 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체면 거는 거 아닐까? 우리한테? 하는게 있네요. 스킵 컷신 컷신 있었어. 스킵할게요. 미친 컷신 스킵 있었어. 괜히 보고 있었잖아. 컷신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아씨 컷이 있었네. 왔다. 아까 와까지 나왔는데 fuck. 왔다. F-U-C-K 나왔고요. 왔다. 노베 고동. 뭐야 이 게임 도대체. 정말 실험적인 작품이구만. 이제 나가도 되는 건가? 기온새 만나러 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좀 배경이 좀 달라졌는데 색깔이. 그쵸? 뭐야? 저기 뭐 이상한 거 있어. I don't think 사마힐? 사마힐이 뭐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사마힐인 것 같아. 사일런트 힐? 여기 먹을 거 없지? 이곳은 사일런트 힐이라고? 뭐야 이것도. I want 깨뿔 점핑 없대요. 점핑 없대요? 응? 점프 맵이네. 아까 전 그냥 가는 맵이었는데. 이게 전부야 점프 플랫폼. 아씨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점프. 아이템 뭐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거기서? 인내의 숲 하드 모드. 아니! 다섯 목숨! 아이씨! 꺼져! 안 해. 궁금했는데 저 얼굴만 보면 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재밌었습니다. 기라프 다운이었고요. 나머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 뭐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그걸 알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저의 카페나 이메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게임이 있다. 평가가 지금 6개니 잠깐 평가 좀 볼게. 환불하자고? 아 무슨 게임 했는데 무슨 환불이야. 시끄러.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레일러인데요? 트레일러에 다 나와있네. 기온세? 저건 뭐야 책. 길 가는 거 있었고 축구 억지로 넘어지는 장면. 아까 집 보는 거 TV 마리오. 저 스누피 같은 걔는 뭐죠? 많은데? 많다고? 유튜브에? 그래?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우리 아까 길도 갈 수 있었잖아. 그쵸? 자극
결심, 복락, 황폐와 좌절 제거, 기라프 다운에 대해 온 걸 환영합니다. 깜빡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뭐 트레일러랑 다 설명이 났어, 그쵸? 저는 그냥 추천받아서 한 건데. 나의 궁극적인 걸작, 나는 이제까지 그것을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뛰어난 독립적 개발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본인이 100점 준 거야? 10점 만점에 100점 준 거야? 본인한테? 개성 있구만요. 평가 6개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린타운은 제가 끝내지 못하는 가장 좋아하는 짧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그려진 컷신들 사이에 번갈아가며 의도적으로 도박 세션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2시간 했네. 깨지 못하는 짧은 게임이다. 게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더 발전하도록 동기를 유지합니다. 웃기고 어리석고 폭력적이고 때론 술수입니다. 웃음을 많이 터뜨리거나 때론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일런트 힐의 짧은 버전을 상상해보십시오. 하지만 미끄러운 발로 길이를 가져 놀아보십시오. 처음부터 노잉토에서 오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냐 이런 요구했던.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결과 0.6시간 하셨는데 이건 고가격에 가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빵가루는 미친듯이 길며 지금까지는 완전히, 야 빵가루가 뭐냐, 탐구하지 못한 이상한 컬트의 각도를 가진 슬라이딩 시뮬레이터에 불과하다. 시각적으로 훌륭하고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은 히스테릭이다. 맞네, 나랑 좀 의견이 비슷해. 아까 전에 그 얼굴 나오는 거 좀 기분, 뭐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 당신이 판매에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경우에, 당신이 감자 스릴러를 즐긴 경우에 체크아웃 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슬픈 와이, 나는 이것을 지금 권고할 수 없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지 않는 한 기린타운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한 밑에 11시간. 이분이 좀 정확할 듯, 그쵸? 기린타운과 같은 방식으로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분과 같은 게임으로 시작해서, 기분과 같은? 먹같은 게임이라고 하는 건가? 눈에 띄지 않는 기린을 제어하고 결국 게임과 기계를 여러 번 다시 정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기괴한 표면 밑에서 많은 마음을 담은 게임이고 모든 메시지가 단뜩 떠오른다는 더 기쁜 메시지다. 나에게 인내심을 갖고 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경험을 얻었다. 때로는 게임의 컨트롤과 디자인이 결함처럼 보일 정도로 부당하게 어렵지만 동시에 게임의 이미 이상한 매력과 신중함을 더합니다. 어둡고 뒤틀렸고 순간들은 흩어져 있다. 그것은 내게 겁을 먹었고 웃음거리를 만들었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상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컨트롤러로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드로 하는 게 좋다네. 세련되겠다고. 이 사람 TV만 5시간 본 거 아니냐? 아까 그 TV? 나도 계속 보고 있다가 나 진짜 뭐 게임으로 나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체면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 응? 체면 그런 거 있잖아. 5시간. 이거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이네, 그쵸? 예. 5시간 했는데 해필 부조리에 맞다. 야곱의 사다리나 침묵의 언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의 굽힘을 표현시켰다. 3.6시간. 나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한다. 고랬고만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죠? 2시 45분이네. 이렇게 별로 시간이 안 지났지? 체내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나 2시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